네,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DSR입니다. DSR. 자, DSR이 2017년도 강한 상승세를 주기 시작을 하면서요.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 들어가 가지고 65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이 종목. 자, 이 수익률의 주인공이 바로 DSR이었다. 자, DSR, 그 다음에 DSR 제강 해가지고 두 종목에서 DSR에서 약650% 대박 수익을 냈고요. 이 구간에서 저희 카페에서는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했다. 동종목 꼭지 목표가가 도달을 했다. 그리고서 전부 다 팔아먹은 종목인데요. 자, 그리고서 주가가 지금 계속 지금 하방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해서 기다린 세월이 자그마치 1년입니다. 1년 동안 기다려서 약 650%의 수익이 났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뭐 재무 분석 들어가서 보시면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뭐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왜이 종목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가? 이미 꼭지 목표가가 쳤기 때문입니다. 꼭지 목표가가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하락 추세를 지금 면치 못한다. 자, 동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동종목 이런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를 했었던 이유, 바로 잠재자산을 보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저희 카페에서 제공해드렸고, 이런 종목이 1000%가 터졌던 이유가 바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수익률입니다. 잠재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지금까지도 중장기 홀딩한 종목이고요. DSR하고 DSR 제강은 저희 카페에서 이미 꼭지 목표가가 왔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해서 빠져나온 그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은 지금까지도 홀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대박주를 여러분들은 매수하셔야 됩니다. 동종목 아무 재무 분석에서는 이상은 없지만 꼭지 목표가가 이미 쳤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오면 무조건 매물 압력을 받고 때려맞고 밀리는 구간이다. 단기 상승은 힘든 구간이고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DSR은요, 지금 매물 압력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당분간 강한 시세 흐름은 기대하기 힘든 종목이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